안녕하세요. 바다TV의 운영자 꼬비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1분, 1분이 1시간이 되어 육아를 하는 많은 엄마 아빠들에게 꿀 시간을 줄수 있는 육아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거는 아리따이 호다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국민 아이템인데요. 자, 먼저 뭔지 볼까요? 자, 먼저 올리면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왔을 때, 뚝! 하면 꺼지는 기능. 자, 다음은 전선을 뺐다가 꽂았다 할수 있고, TV를 눌러보고, 자, 비디오 잭을 눌렀다가 빼보고, 그 다음에 리모컨을 들어서 소리를 눌러보고, 안경을 당겨보기도 하고, 옷을 당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배를 눌러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자, 마요네즈인데요. 누르면 마요네즈가 쏙쏙 나오는 장난감. 그리고 마지막은, 자, 휴지를 뺐다 넣었다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시면 눈치챘을 텐데요.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할수 있게 깨달음을 줄수 있는 장난감으로 일본 국민 아이템 야리따이 호다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물 나오는 기능이 아이한테 물 끄라는 소리보다는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육각의 모양으로서 구조가 안정적이고 아이가 하지 말라는 거를 더할수 있게 돼서 재미난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의 꿀템, 1분의 기적이 1시간이 되는 그 마법 같은 육아템, 야리따이 호다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요, 부탁드립니다.